김명수 대법원장이 시간 끌기와 뭉개기로 아마 이 위기를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커다란 착각입니다. 네 가지 혐의로 고발됐는데 입장 없으십니까? 그 당시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표 수리를 했다면 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뉴스 탑10이 뽑은 6위와 8위 먼저 이 얘기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탄핵을 이유로 사표를 받지 않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거짓 해명을 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법원의 일반 직원마저도 공개적으로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오늘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여전히 묵묵부답이었는데 저희가 최근 출근길 모습을 한번 한 군데 모아봤습니다. 거짓말하신 거에 대해서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 비판 제기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과나 사퇴 요구에 대해서 입장 밝히는 생각 없으십니까? 오늘도 입장 표명 없으십니까? 네 가지 혐의로 고발됐는데 입장 없으십니까? 법원 공무원이 어떻게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판했는지 제가 먼저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내부 게시판에요. 이런 최악의 대법원장은 처음이다. 자기 편 사람 심기 인사라고 볼 수 있는 코드 인사. 전국 법관 대표자회의와 법원 노조의 침묵은 정말로 상식 바뀌고 오직 자신의 이해에 따라 행동하는 양아치적인 것이다. 아하. 장현식 변호사님, 비판 화살을 꼭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남부지법의 보안관리대 소속 황모 씨잖아요. 일각에서는 판사도 아닌데 도대체 왜 이런 의견을 내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일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법부를 위해서 일한다는 또 사법부를 수호한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사람이 꼭 일을 할 때 월급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요. 자기가 하는 일에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느냐가 사람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본인이 평생 일하면서 사법부를 지킨다는 자부심이 있었을 텐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켰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어떻게 보면 본인의 신상에 대단히 불이익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이런 글을 올린 것이 아닐까 사료가 되고요. 두 가지 부분을 일단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코드 인사를 통렬하게 지적했는데 최근에 성지용 신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그리고 또 고영금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모두 다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네. 김명수 체제의 대법원에서는 요직에 가기 위해서 과거 그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 행정처 거친 사람들만 요직에 간다고 비판했는데 지금은 법원 행정처가 아니라 국제인권법 연구회, 결국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아니면 요직에 못 간다는 건 아니냐. 이 코드 인사가 법원 보안관리대 직원이 보기에도 도가 지나쳤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새겨드려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이 전국 법관 대표자회의, 법원 노조 왜 침묵하느냐는 것입니다. 네. 제가 지난번 탑10 시간에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법관 대표자회의와 법원 노조 같은 경우는 이 사법부 관련해서 특히나 전 정거가 관련된 이슈,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된 이슈에서는 하다못해 계속해서 비판하는 내부 자성의 목소리, 뼈를 깎아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 계속 냈습니다. 그런데 왜 김명수 대법원장 관련해서는 이렇게 오래 침묵하는 것인지 이들의 목소리에도 여야와 보수 진보가 따로 있는 것인지 이 목소리도 반드시 새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남부지법 보안관리대 소속의 일반 공무원도 김명수 대법원장 겨냥해서 이런 글을 썼고요. 화면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위원장 의원님. 네. 그런데 뭐 이렇게 직접적인 겨냥은 아니지만 최근에 법원장들의 취임사나 여러 메시지들을 보면 이게 다 애둘러서 김명수 대법원장 비판한 거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제가 요즘 서초동에 있는 변호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요즘 의뢰인들이 와서 일단 이 수사검사가 누구 라인이냐, 추 라인이냐, 윤석열 라인이냐 이런 것부터 물어보고 예. 또 법원에 가면 이 사람이 국제인권법 출신이냐,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냐 아니면 그냥 민사판례 연구 예전에 있었던 거기 출신이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본다고 그래요. 자 이게 어떤 면에서 우리 사법의 현실입니다. 자 이게 법원과 검찰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자기가 검사와 판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부터 먼저 의뢰인들이 먼저 물을 정도로 그만큼 우리 사법 신뢰가 지금 땅에 떨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법부라는 게 어느 나라든지 정말 사법부는 최종적인 결정자입니다. 우리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고소고발 다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법원 판단에 내려지면 그게 다 수용을 합니다. 예. 요즘 뭐 정치권에서도 무조건 뭐 일만 있으면 다 먼저 고소고발부터 먼저 하잖아요. 그만큼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그 국가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저는 오늘 그 각 지법원장들의 취임사를 보니까요. 전부 다 이 법원의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뭐 이 문제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대전고법원장, 이균형 대전고법원장 같은 경우에 지금 법원을 둘러싼 작금의 현실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또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다른 지법원장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그렇지만 법원장들이 취임을 하면서 이 사법부의 신뢰가 지금 완전히 조롱거리가 됐다라고 취임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죠. 자 그러면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바로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한테 있다고 봅니다. 지금 뭐 여당 내에서도 지금 사퇴하라는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어요. 예. 왜냐? 본인이 거짓말한 것뿐만 아니라 또 정치권의 눈치를 본 것. 더군다나 자신의 임명을 위해서 판사들 동원해서 정치권에 로비를 했다는 거 이거는 역대 대법원장 중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실명 비판한 판사들 혹은 뭐 애둘러서 이렇게 김명수 대법원장을 겨냥한 듯한 말을 한 이 법원장들 말고도요. 현 정권을 향해서 쓴소리를 하고 또 사표까지 써서 화제가 됐던 김태규 부장판사 있잖아요. 김 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 사태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 일부 법원의 판사들을 이렇게 겨냥하게 됐습니다. 그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너 판사들 탄핵할 거야. 이게 네. 더 안 무섭겠습니까? 그게 당연히 더 무섭겠죠. 그죠? 네. 법적인 제재가 바로 들어오는 거니까. 전국 법관 대표회의를 제한테 규정을 지으라고 하면은 네. 저는 그거는 사법부 수뇌부 내지는 경우에 따라서는 정권의 영향을 받은 전위대 네. 뭐 이런 표현까지도 저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비해서 반대로 지금 대법원 앞에 근조화한 김 대법원장 비판하는 근조화한이 물론 뭐 이게 숫자 하나하나의 의미를 두기보다 뭔가 늘어나고 있다. 이거에 좀 저희가 집중을 좀 해도 되는 겁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어쨌든 저는 뭐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표를 안 받은 건 잘했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으로서 엄격한 도덕성이나 이런 부분 요구되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어서 어쨌든 본인의 해명, 그러니까 처음에 말한 말과 나중에 얘기했던 말이 달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거는 이제 뭐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실망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물론 적극적으로 저기에 근조화를 보내시는 분들이야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분들이 보내시는 거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볼 때 사법부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어떤 신뢰가 일정 부분 무너진 부분 떨어진 부분 인정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럼 이제 대법원장에 대한 어떤 기준이 그만큼 높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이라고도 보여져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대법원장을 포함해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탄핵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 해당 판사의 사표를 수리해주면 그야말로 전형적인 제19 감사이고 이것은 법원 전체의 신뢰를 더 무너뜨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 당시에 기억이 없었는지 또는 거짓말한 건지 그거는 본인이 해명해야 되고 사과해야 될 물이겠지만 저는 그 당시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표 수리를 했다면 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홍익표 의원의 얘기는 당시에 사표 수리했다면 더 잘못됐다. 이준석 의원님, 네. 제가 홍익표 의원의 입장에 서서 한번 질문을 드리면 실제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당시에 고민을 했을 수밖에 없으니까 사표 수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런 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홍익표 의원님 말씀하시려면은 육하원 측에 맞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 탄핵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어디서 논의했다는 겁니까? 5월 그때 중순인데 국회 원구성은 5월 말에도 이제 지지부진했거든요. 아, 이 시점 자체가 사실관계가 다른 누가 언제 어디서 탄핵을 논의했다는지를 얘기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밝힌 바 그 녹취록에 따르면은 자기는 김명수 대법원장 고민한 흔적도 없어요. 자기는 임성근 판사가 탄핵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대요. 그럴 일도 아니라 본대요. 그런데 국회에서 누가 자꾸 설치니까 당신을 사표를 받아줄 수 없다거든요. 자. 어쨌든 본인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탄핵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국회에서 누가 설쳤다고 하는데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녹음 파일에 따르면 그런 그렇죠. 말인 거죠. 아니 본인 말인데 뭐 그 뭐 네. 그 5월 15일쯤인데 그게 녹취가 된 것이 5월 말에 원구성이 되지 않았는데 그러면은 어떤 공적인 채널에서 탄핵이 논의되었다는 것인지를 이제 홍익표 의원님 밝혀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만약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묘사한 설쳤다는 것이 굉장히 사적인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사적인 모임에 압박을 받았다는 주장이라면은 이건 더 큰 논란이고 민주당도 여기에 해명해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법부의 수장이 본인의 입으로 나는 탄핵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다른 데 설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고려할 수밖에 없어라고 했던 사안이라 그러면은 네. 홍익표 의원님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당시 탄핵이 논의되고 있던 시점 자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시점은 누가 논의했다는 겁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주체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논의했다는 것인지 예. 입법부와 사법부의 견제라는 건요. 입법부와 행정부의 견제라는 것도요. 국정감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료 제출 요구한다든지 법에 정해진 방법으로 원래 삼권분립은 서로 견제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설쳐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견제가 아니라요. 외압입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지금 법원 내부에만 뭐 바쁜 건 아니고 비판 목소리도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검찰도 본격적으로 이 김명수 대법원장 관련 사건에 대해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물론 뭐 이걸 검찰이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일단 시민단체 고발한 김명수 대법원장 이 사태 파문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이 배당했다 이 정도 수준으로 정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고발 주체는 시민단체에서 한 게 있고요. 또 지금 국민의힘에서 고발한 게 있습니다. 맞아요. 아마 그런 사건을 아마 이제 합쳐서 이제 중앙지검에서 이제 배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현재까지는 이제 중앙지검이 수사한다는 것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디에 배당할지 아마 뭐 형사 일부나 이런 데 이제 배당을 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또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인사가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아마 구체적인 수사 주체가 정해질 것 같은데 글쎄요. 참 이게 우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의 수사를 받았잖아요. 사법행정권 남용이라는 이유로 수사를 받았는데 또 현직 대법원장이 지금 보면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이 혐의로 지금 또 조사를 받게 돼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그러면 대법원장을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될 건지 또 서면 조사를 해야 될 건지 아마 검찰의 고민이 굉장히 클 겁니다. 예. 아마 그렇다면 이제 형평성 기준에 따진다면 전직 대법원장은 소환 조사했는데 그러면 현직 대법원장은 또 서면 조사하면 아, 양승태 뭐, 대법원장 네, 특혜 아니냐 뭐 예. 이런 이야기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판사 100명이 사법행정 남용으로 해서 다 소환돼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현직 대법원장도 소환돼야 되는데 물론 뭐 거리는 가까워요. 바로 길 건너니까. 그렇지만 그 길 건너라는 게 이게 참 대법원의 사법부의 수장이 검찰에 와 조사를 받는다. 이것 또한 제가 볼 때는 아마 예. 사상 유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저는 이게 중앙지검에 배당이 되면 형사일부가 유력하다는 말씀 나왔잖아요. 근데 형사일부 변필건 부장검사 같은 경우 지금 이성윤 지검장과 굉장히 껄끄러운 관계로 알려졌습니다. 예.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다. 결재 계속 올리고 있어서 이성윤 지검장과 마찰이 있는데 이번 중간간부 인사에서 교체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라는 엄정한 사안을 놓고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마찰이 있고 의견이 다른 부장검사가 유임될지 아닐지까지 국민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이 현실. 결과적으로 이성윤 지검장이 그만큼 조직 장악을 제대로 못하고 주요 수사에서 일선 수사 현안을 맡고 있는 검사들과 의견 일치를 못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장검사의 개인 신상, 이 사람이 계속 중앙지검에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까지 지금 귀 기울여서 듣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결과적으로 김명수 대법원장 문제, 이성윤 지검장 때문에라도 중앙지검에 배당이 된다 한들 여러 군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더욱 공정한 수사 처리를 위해서는 사실 박범계 장관이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교체했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새삼 더 이 사건에서도 짙게 됩니다. 일선 공무원까지, 법원의 공무원까지 나서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이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